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구리시 교문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사단법인 구리시 새마을회를 통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구리시 운영위원회로부터 교문이동 새마을 부녀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성금을 전달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구리시 운영위원회는 1996년 구성돼 현재 9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 연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올해도 성금을 기부한 것입니다. 이한윤 구리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안순정 교문이동 새마을 부녀회장이 참석한 전달식에서 이 부위원장은 이번 성금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구리시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연말 연시를 맞아 모은 작은 정성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안순정 새마을 부녀회장은 겨울을 맞아 독거 어르신에게 따뜻한 떡국과 음식을 마련해드리려고 했는데 때마침 후원해주셔서 감격스럽다며 어르신들을 위해 감사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